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드릴게요. 네, 다행이네요. 와, 볶음밥. 신김치, 쑥갓, 김가루에 고슬고슬한 흰 쌀밥까지 매력 만점 볶음밥 재료 총출동. 남은 전골 국물을 넣고 주인장이 직접 손맛을 담아 볶아주면 곱창 전골에 꽂히자 식후 필수 코스 곱창 볶음밥이 완성된다. 맞네. 확실히 이제 웅이는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연출도 하니까 이거 또 찍네. 재성이 또 유명한 손이에요. 유튜버에서 볶음밥으로. 노트북의 손모델이시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네. 담백하니 그 곱창 그 느끼함도 잡아주고. 그리고 저는 김치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아삭아삭하게 네, 식감도 좋고. 근데 이게 확실히 깎는 게 이 향이랑 맛을 다 잡아준다. 야, 이렇게 먹으려고 이걸 아껴둔 거 아니야. 네. 야,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. 이게 들어가? 저요? 아, 제가 또 이 크기로. 대박이다.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? 저랑 입맛이 안 맞거나 맛없으면 남겨요, 저는. 맛없으면. 근데 맛있으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. 누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집이 잘 되는 이 비밀이 뭔 것 같아요? 저는 뭐 물론 맛도 맛있겠지만 좀 무엇보다 이 배경, 이 배경이 유지되는 것도 너무 약간 좀 동고 손님한테 그 감성 때문에 그치. 옛날 향수에 또 사실 이제 웅이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집이 잘 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향이 어마어마. 맞아요. 그리고 근데 가성비만 있다고 해서 맛을 놓치는 것도 아니고. 아, 너무 별 다섯 개. 좋았어. 자, 그럼 갑시다. 나 아, 여기 7만 원. 네. 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저희는 딱 7만 원어치 계산하고 나머지는 여기서. 그럼 저희 예. 7만 원 외적으로 얼마나 더 먹어? 돼지 곱창 전골 대짜 한 개, 오징어 볶음 두 개, 곱창 볶음밥 세 개, 비빔국수 두 개, 음료수 포함 총 81,000원 지출.